지난달 창원의 한 병원에서 2살짜리 아기가 수술을 받다 숨졌습니다.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15개월 된 최모군이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. 코안에 물이 차 이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. 간단하다고. 물주머니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.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외박하는 날이라고 장난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최군은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.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마취에서 깨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. 예측할 수 없었고요.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천식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뭐 기관지경이랑 흔하게 30%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런 경우에 대부분 돌아오는데. 문제는 수술실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유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. 병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소비자 단체는 CCTV가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공간,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수술실이고요. 환자의 어떤 알권리 충족과 환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. 올해 초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병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.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.